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을 목표로 완주 삼봉지구에 완주 소방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후 순창 소방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소방서가 없는 진안과 무주 임실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신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중화산 동네 주택 15가구를 청년 여성 안심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안심주택은 전주시가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의 80%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전주시청 소속 강지석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배영 50m 한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강지석은 어제 결승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안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져 논밭에 소각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산림청 단속반과 특별기동반은 산림 주변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